안녕하십니까, 뻘킹입니다. 여러분, 제가 그 인스타그램으로 심짱님을 팔로우를 했는데, 그 심짱님 게시글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, 다이소 골프용품 살만한가에 나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찝어주셨어요, 심짱님이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타필드 하남점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골프용품 샵을 한번 둘러봤거든요. 근데 골링이 기준입니다.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골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게 무엇이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는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됐고, 또 제가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친구들과 해외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걔네한테 필요한 게 좀 있을지 겸사겸사 몇 가지를 사왔습니다.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게 정말 많기는 한데,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천을 드리자면, 이렇게 볼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입니다. 볼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왜 좋냐면, 골링이 분들은 볼을 많이 잃어버리시니까 주머니에다가 볼을 넣고 다니세요. 근데 주머니에 볼을 넣으면 이 주머니가 이렇게 볼록 볼록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주머니에 여러 가지 넣으시는 분들은 또 그게 걸거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볼 주머니를 하셔서 이제 바지춤에다 걸어 놓으시면 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기 때문에, 보기에도 조금 정갈하고 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두 개를 바지에 하나하나씩 넣으면은 볼록볼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휴대가 편리한 볼주머니 2,000원 이런 걸 추천을 드려요. 그 다음에 볼주머니는 저는 요런 색깔 요런 디자인으로 샀지만 여러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. 골프를 처음 배우시면 연습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그냥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퍼팅 연습 매트인데 2m짜리거든요. 리턴 기능도 없습니다. 그냥 2m짜리 리턴 기능 없는 연습 매트인데 요거 5,000원. 여기다가 이 골프 퍼팅 홀컵 요렇게 두 가지를 세트로 하면 6,000원이거든요.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m 퍼팅에서 제일 많이 빼세요. 2m 퍼팅이 정말 어렵거든요. 이것만 하루에 진짜 뻥치고 100개만 연습하셔도 쇼퍼팅 엄청 좋아지시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안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저는 무조건 쓰라고 추천을 드려요. 릴 타월이거든요. 이 릴 타월이 뭐냐면, 이것도 볼 주머니와 마찬가지로 이 바지춤에다 거는 건데 그 릴로 돼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늘어나요. 저는 어느 때 쓰냐면, 저는 제 볼을 제가 직접 닦거든요. 캐디분이 제 볼을 닦아줄 때까지 기다리질 않고 제가 볼을 닦아요. 라이도 제가 웬만하면 노려고 하고, 그 다음에 땀이 나거나 할 때도 가끔 닦습니다. 골프 클럽이 지저분해져도 닦아요. 정말 여러모로 쓸모가 많거든요. 이 모든 게, 이 타월이 하나가 있으면 다 되는데 이거 하나가 없으면 진짜 시간이 길어져요. 골링이 여러분들은 허둥지둥 하시는 시간에 사실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어서 내 플레이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는 2,000원이 정말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5,000원, 1,000원, 2,000원, 8,000원에 이것까지 해서 10,000원입니다. 10,000원의 행복이거든요. 이 10,000원만 있으면 필드에서 진짜 윤택한 골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저는 있어서 안 샀고 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, 다이소에서 얼라인먼트 스틱을 팔아요. 이렇게 긴 스틱인데 연습장에서 쓰시기도 좋고 필드에서 그걸로 가볍게 몸 풀 때도 쓰시기가 좋고 정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거는 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. 두 개에 5,000원. 그 다음에 심짱님이 추천해 주신 게 다이소 선구리인데, 다이소 선구리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 했었던 테무 선구리가 있었는데 그급으로 거의 1,000원, 2,000원에 그냥 괜찮은 플라스틱 선구리가 있어요. 아무것도 안 끼는 것보단 그런 거라도 끼셔서 시력을 보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무릎 아대, 손목 아대, 뭐 팔꿈치 아대 이런 것도 다 괜찮고요. 내가 반대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는 장갑, 공, 티. 정말 기본적인 용품들은 다 다이소에서 팔기는 하지만 다이소에서 사는 걸 추천을 드리지는 않거든요. 장갑도 마찬가지고 공도 마찬가지고 스코어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거는 좀 좋은 걸 사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. 나무 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솔직히 골프장 가면은 그 카트에 다 있기도 하고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다이소에서 그렇게 플라스틱 티 같은 거 사서 쓰지 마시고 차라리 골프용품 샵에서 나무티를 사서, 나무티 한번 사면 한 봉다리 가득 있으니까 그런 걸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, 골프 우산입니다. 웬만하면 우산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자동차를 사서 나오는 우산도 있고 뭐 선물 받은 우산도 있고, 다이소에서 팔기는 팔던데 그게 굳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다이소에서는 사시는 거 추천 안 드리고, 그 볼 중에서도 다이소에서 로스트 볼 판매하거든요. 근데 그 로스트 볼은 제가 사실 사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아깝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.
10개 중에 2개 좋습니다. 2개를 5,000원 주고 사시는 거니까 이거는 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, 아시다시피 이 필드 앞에 식당에서 이렇게 요만한 하얀 봉다리에 10개에 10,000원 이렇게 팔고 있는 게 상태가 훨씬 좋으니까 차라리 그걸 사세요. 장갑 관련해서도 저한테 좀 장갑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, 장갑도 제가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모델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추천을 따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35세에서 55세 남성이 정말 많으신데, 유부남 분들은 골프를 막 배우셔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와이프한테 말을 하면 와이프는 다 돈을 많이 쓰는 줄 알고 그런 거 사지 마, 뭐 필요해, 다이소 가서 사, 이렇게 할 텐데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. 한번 가보세요. 이게 전바점이거든요. 다이소 모두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고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셔서 직접적으로 보시고 필요하신 것만 구매하시면 되고, 오늘은 다이소를 털어봤는데 다이소도 은근히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. 사실 대한민국 원조 태국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굳이 골프샵 가서 비싼 값 주지 마시고 다이소에서도 한번 물건을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한 걸로 하고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십시오.